액세스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예제를 보시죠.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캐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얘 구조는 간단해요. 안에 있는 이만큼 이게 뭐죠? 맵이죠. 맵 속에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 중에 액트가 있고, 액트 속에 또다시 이렇게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 속에 맵이 있는 이중의 네스티도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 외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접근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다뤄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EXS. 왜냐하면 얘는 그냥 데이터잖아요. 모듈이 아니죠. 만들려면 이것을 모듈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모듈을 임포트해야 돼요. 모듈 내에 캐스트라는 데이터. 그렇게 하긴 번거로우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넣고 그런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방법. IO inspect를 넣었어요. inspect를 넣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get인은 이게 똑같아요. get인 불러오는 겁니다. 캐스트 데이터, 캐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죠, 그죠? 얘가 캐스트라는 데이터이고, 거기서 access all입니다. 모든 걸다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모든 걸다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얘와 얘를 다 불러오고, 그 중에서 캐릭터를 내가 궁금하다는 거죠. 캐릭터,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엘리먼트의 캐릭터, 두 번째 엘리먼트의 캐릭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접근하는 방식은 키를 불러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버트컵과 웨슬리, 얘가 리턴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Access All의 의미가 있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엘리먼트 전부 다 내가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Access에다가 at 1이죠, 그죠? at 1은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엘리먼트, 0, 1. 두 번째 엘리먼트를 접근해서 그 중에서 롤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럼 판보이가 리턴돼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그리고 get an update in입니다. get an update in. update는 펑션을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펑션을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대로 써서 보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io inspect get an updating, inspect를 왜 쓰는지는 아시죠? 그리고 자, cast에서 access all 전부 다 불러옵니다. 전부 다 불러와서 그중에서 actor들, actor니까 얘와 얘, 얘두 개가 지금 불려왔죠. 그중에서 last, actor 내에서 last니까 얘와 얘, 그것의 값이죠. 그러니까 light와 always, 요두 개가 리턴되는 값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시면은 light, alway 이렇게 리턴되어 있는 값이죠. 그죠? 근데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나요? 펑션에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펑션이 어떤 펑션이냐니까, value로 받아서, value로 입력되는 것은 요겁니다. 요게 value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return 하는 것이 뭐냐니까, value와, 그리고 요 부분, value를 펑션에 적용한 return 되는 결과물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value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죠? 이 value를 uppercase 대문자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바뀐 게 요것과 요것입니다. 대문자로 바꿔서 그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업데이트 됐으니까 원본에서 그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해서 리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bell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펑션을 적용한 부분이 자, 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드를 뭘로 둘러싸고 있나요?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둘러싸고 있죠? 따라서 컬리 브라켓과 여기 있는 컬리 브라켓, 여기 있는 컬리 브라켓으로 전체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간단한 액세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캐스트에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보죠. 캐스트에서. 여기에 있고, 또 밑에 하나 더. 이게 좀 전에 봤던 것과 내용이 같나요?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액터, 캐릭터 뭐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한 같은 좀 전에 봤던 것과 자, 어쨌거나 I inspect getting cast access all actor
다음에 Access Element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잠시 보죠. 보시면은 이 구조가 밖에 있는 그 제일 바깥 구조 지금 전체가 하나의 뭐예요? 전체의 하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제일 바깥이 리스트예요. 맵이 아니라. 그리고 안에 맵이 두 개가 이렇게 딸랑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에 요것 안에 또 들어있는 액터의 값은 얘는 뭐죠? 투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와 맵과 투플이 지금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액세스 캐스트에서 액세스 올 넣었습니다. 액세스 올은 그것이 맵이든 리스트든 투플이든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전체 엘리먼트를 다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는 것이 요 과정이에요. 자, 그 중에서 액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액터 연습과 연습이죠. 이렇게 키를 불러오는 방식은 리스트나 맵에 적용이 되죠. 근데 현재 이게 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으로서 액터를 통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불려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액트 속에 있는 뭔가 또 접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투플이죠. 투플이니까 이렇게 심볼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 access.element. 다음에 1번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이 리턴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투팔 라이트와 엘리즈. 그리고 얘는 리스트니까 IO 푸시 아니라 IO 인스펙트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업데이트도 똑같습니다. 업데이트도 동일한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거꾸로 뒤집어주라는 거예요. 리버스. 여기 스트링 리버스 밸류입니다. 밸류를 리버스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가 이렇게 됐고 LV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업데이트한 거. 그러니까 이번 예제는 리스트와 맵과 그리고 투플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만 연습하시면 자유롭게 아마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방식, 데이터에 접근하는 매우 편리한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입니다. 이번에 있는 건 뭔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맵이고 그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맵이고 맵 속에 투플이 있습니다. 그죠? 캐스터에서 액세스 키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액세스 키에서 웨슬리 액세스 키라고 하는 말로 이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을 가져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르게 그냥 액세스 키를 굳이 할 필요가 지금 없지 싶은데 자, 캐스터 했습니다. 여기서 IO inspect access key 이렇게 해서 LV 웨슬리를 가져왔죠. 키 웨슬리에서 액털 그죠? 액털입니다. 그 중에서 투플이니까 access element 1번 LV에서 LV가 지금 리턴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여기는 굳이 access key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요걸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네요. 그러네.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도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팝이 있어요. 팝. 이 팝이 상당히 재밌는데 요 팝을 제가 조금 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팝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팝에서 이러한 얘는 맵이에요. 맵인데 이 중에서 네임 키에 해당되는 것을 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게 떨어져 나가고 크리에이터 발림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렇게 키만 날아가 버렸어요. 키만 날아가고 밸류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남아 있는 요 녀석은 원래대로 원래 원형과 마찬가지로 맵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턴만 될 뿐이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면 얘만 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A equal 이렇게 해서 A에 뭐가 되어있는지 보죠. 그러니까 A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팝을 만들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한 어떤 깊은 뜻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팝
있고 요거는 맵인 경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얼리라고 하는 것이 없죠. 없으면은 그냥 닐이 리턴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냥 이것만 남겨두지 않고 왜 이것들 포함을 시켰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